근데 길드는 제가 저도 뭐 길드 저 스타 진짜 길드 엄청 많이 저 활동해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좀 유명한 클랜 있죠. 그런데 재미없어요 오히려. 자 딱 소수 정예로 딱 그 돌아가는 클랜 제일 재밌어요. 진짜 제일 재밌어요. 소수정예로 딱 해야 이 또 정치질도 없고 이 모임도 이 바닥바닥 잘 되고. 자 일단 구석적입니다. 토스 둘이구요. 상대는 저그테란 토스죠. 7시 저그구요. 자 저글링을 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상대 본질을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시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거 좀 정체 좀 늦었죠. 자 게이트를 지금 자 게이트 위치가 지금 상당히 부수고 다시 짓고 싶은 심시티고요. 자 저글링으로 일단 한번 털고 시작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6링 찍어줍니다. 성클 하나 지어주고요. 자 11시 테란으로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란이니까 입구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입구 쪽. 자 저글링 걸 일단 상대가 확인을 했지요. 자 일단 달리세요. 그래도 자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근데 저글링이 온다라는 사실만 하더라도 일단 벙커를 지어야 하고요. 자 일단은 벙커를 짓게끔 해주고 일단 9시에 끼면 이제 건물 위치가 상당히 약간 무슨 지진 나가지고 뒤틀린 건물 같고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력에 약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벙커를 아직 안 지났네요. 그럼 서플 깨고 서플 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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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 깬다 깬다 깹니다. 덮쳐줍니다. 개꿀. 자 말이 말이 줄였죠. 자 서플 마저 깨주고요. 게이득. 자 이러면은 6링 가지고 좀 게이득이었죠. 도망가고요. 자 토스 뭐하고 있느냐 볼게요. 자 아카데미 타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글링을 조금 야보지게 활약해준 일단 잡습니다. 잡습니다.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톡. 자 까비오 됐습니다. 옵니다. 자 이렇게 성크리 지어줍니다. 미디메 딱 보고 있다가 상대 질러 올라온다 딱 맞춰가지고 선크를 지어주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다. 자 구석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토스의 빈드로 가니까 한번 싹 체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부님 포도 10개. 자 고행님은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거예요. 자 아직까지 가스는 올리지 않았고요. 자 근데 상대 저그가 지금 엄청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세시토스 행님도 보면은 자 지금 이 넥서스가 지금 불이 꺼져가 있죠. 이러면은 이제 조금 텄다 봅니다. 일꾼을 별로 안 뽑는 사람들은 일단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은 동력을 못 뽑고요. 동력을 한번 짓고 나면 건물을 또 못 늘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을 갖다가 꾸준하게 좀 생산해 줘야 되거든요. 자, 3 헬프 한번 가주시고요. 좋아요. 반응은 뭐 나쁘지 않아요. 나름 얘기했을 때 좀 빠른 반응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투 레어 드랍 더 비트를 할 거예요. 투 레어 드랍 더 비트. 투 레어 드랍 더 비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것 같았는데 안 오네요. 그럼 취소. 자, 굳이 안 오는 데 성크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실력이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투토스는 투토스니까요. 자, 레어 원레어 투레어. 자, 두 분 다 입구에 포토 10개씩 해주시고요. 다 포토 10개씩. 자, 여기서 커맨더를 형님 때리는 것은, 예, 커맨더를 때리는 것은 조금 약간 칠롯을 조금 진짜 대도 안하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커맨드는 칠롯으로 까기 힘듭니다. 못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란 그 특유의 그 페어라 해가지고요, 안 깨질 것도, 아, 깨질 것도 안 깨지게끔 고치는 그 특유의 그 테란의 그 페어 했기 때문에 커맨드를 일단은 까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선택이었지요. 어차피 히드라 웨이브 치면 10개로 다 먹고. 자, 또 나름 혼자 또 그 분석 나왔네요. 그 분석. 자, 그 분석 나왔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저거 무섭거든요. 엄청난 저 신념이 있단 말이죠, 저기에. 잘 모르면서 일단은 답을 정해본다 말입니다. 답 없고 상대 무섭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제 투레어 드랍업이랑 이제 3 히드라덴까지 올리면서 럴커업까지 동시에 다 해버립니다. 저기 몇 승 몇 패죠 근데? 전적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걸로 못 보죠? 숫자 왜 이렇게 길어? 아, 계좌번호 그냥 계좌번호 아이디. 아, 이거 K런처 제가 껐었죠? 자, 이제 런커 뽑아가지고 이제 드랍 해가지고 마무리를 때릴 거고요. 12시에 있는 저거 시야 제거해줘야 되겠습니다. 형님, 뭐 드라곤 행위 커니 지금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 숫자 키 0키. 숫자 0키가 없어요. 형님 조용히 해주세요. 진짜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선생님. 진짜 채택 한 번 더 치세요, 진짜. 대신하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해처리를 더 늘려줍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잡아줍니다. 럴커 버로우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드랍을 해줘야 됩니다. 드랍을 일단 8 오버로드 드랍으로 가야 되겠네. 급한대로 일꾼을 일단 좀 털어주는 플레이를 한번 해야 됩니다. 뚝배기를 못 가도 일꾼은 무조건 올 때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드랍 또 준비를 하고요. 12시 쪽에는 상대가 좀 격격을 좀 주둔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럽고요. 스캔했네요. 지나가버리고요. 히드라를 한 마리만 떨궈줍니다. 이렇게요. 자, 일꾼을 무조건 털어줍니다. 일꾼. 대구리 일단은 조금 피초 깠고요. 자, 이거를 한번 테라드로 한번 가볼게요.
형님 저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주세요. 자 지나갑니다. 테란 경력이 있긴 한데요. 긁어버리고요. 피가 솟. 자 긁어버리고요. 좋고요. 자, 흔들어주고요. 지금 너무 패고 싶은데요. 지금 아웃 시행님을요. 7고 당연히 9를 헬프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갑시다. 형님 저 유튜브 깍두이 검색하면 나오니까 들어와보세요. 들어와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형님 그냥 1, 2다 당하세요. 시끄러워요. 자 이제 끝났고요. 7시 거의. 자 거의 끝났고요. 7시 피가숯. 게임이 유리한지도 지금 불리한지도 모르고 있고요. 자, 생생하고 이거 태워가지고 한번 또 견 들어가줍니다. 마무리 굿. 자 럴커로 또 견 들어가 줍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나 근데. 아 지금 시끄럽네요. 자 여기서 테란이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테란을 마무리 그리면 되겠죠. 어? 아 저거 뚝배기를 갖다가 못 깼네요. 테란이 지금 약간 센터 나와있기 때문에 형님 센터 병력 잡아먹죠? 저랑. 자 일단은 테란으로 이제 쭉 가주고 피카숫! 피카숫! 아니 뭐야 성기현! 자 이제 가디언 가야 되겠네요. 아 이게 원래 이 상태로 딱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는. 자, 이 상태로 원래 마무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자, 일단 토스가 견제는 일단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요. 제가 일단 가디언을 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 그리고 상대 저그의 뚝배기를 좀 깔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견 하나. 자 우리 팀 견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바로 워베로고요. 자, 뭔가 모르게 저거 타고 있을 것 같죠? 힘으로 태어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가디언만 좀 빠르면 됩니다. 네, 뚝배기 요거 못 깐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아, 이거 일꾼이 너무 없는데, 근데? 저기서 대가리를 날립니다. 대가리도 커트요맨이요. 와, 이제 가디언. 이제 가디언 띄우면 돼요. 이겨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깁니다. 자, 이제 가디오이를 갖다가 띄우면은 끝나는 거예요. 가디오이. 자, 가디오이. 자, 가디오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줄 준비. 자, 그리고 바로 워 앞에놓고 상대 이제 하이템플로 좀 잡아봅시다. 자, 밑에 일단 뭐 보여줘도 돼요. 자, 조금 더 뽑고요. 자, 형님 복구하시죠, 복구. 자, 복구하셔야 됩니다. 가디오이요. 가디오이요. 아, 근데 상대가 발키리가 있을라나? 발키리가 없. 자, 발키리가 만약에 없다면. 발키리가 만약에 없다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저거부터 마무리합시다. 자, 저거부터 마무리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저거는 뭐죠? 아주 그냥 신났고요. 똥똥똥똥. 똥똥똥똥이네요. 똥똥똥똥. 똥똥똥똥. 자, 정말 좋은 똥똥똥똥이었고요. 똥똥똥똥. 자, 그리고 디 어파일러 울트라 리스크 더 갭은 올려줍니다. 자, 해처리 조금 더 드려주고요. 바로 노른자 패타주면서 영덕 대결로 마무리야. 가드라 조합의 완성. 가드라 조합의 완성이죠. 자, 전파죠. 우리 아웃이 형님 보고 있나? 자, 우리 아웃이 형님 보고 있나요?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자, 커세요. 잡아주고요. 자, 가디언 안쪽으로 약간 밀어 넣습니다. 자, 상대가 복구 못할 정도로 그냥 다 때려버립니다. 자, 서파이어 깨주고요. 서파이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테란을 깔 때는요, 그냥 온리 가디언 디바우로가 짱이에요. 무조건 온리 가디언 디바우로 하세요. 다 터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발키리만 점사 잡아주고요. 허세어 점사에서 잡아주고요. 자, 허세어만 다 잡으면은 되죠. 탱크는 먼저 꽁이니까요. 커트요. 디바우라 한 부대 반 히드라는 걸 버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토스님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보니까 딱히 뭐 없네요. 형이 6 제거. 자, 입구에 뭐 하죠 지금? 6 입구에.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업글이 안 돼 있어요 상대가. 자, 업그레이드 그렇게 막 빵빵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좋아요. 자, 견 조심해야 되고요. 상대가 계속 견 시도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12시 쪽에 그냥 겁을 다 깨버리면서 마무리요. 오, 잠깐만요. 자, 해 갈게요. 기방으로 하늘의 개강패죠? 좋습니다. 이렇게 온리 가디언 디바우로로 가주고요. 형이 저그 마무리 좀.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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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빨리 가서 마무리하세요. 가디언 진짜 세죠. 자, 쭉 밀어주고요. 또 모아주세요. 끝! 자, 방금 그 자, 방금 그 안 당인 줄 알았는데 일단 또 당했고요. 자, 포도잼 묻은 거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가능하죠. 포도잼 묻은 거는 뮤탈로 마무리야. 저는 요거에 관심이 좀 있고요. 불쌍 요맨요. 자, 여기서 이제 울트라 크냉김이 한번 등장하실 시기네요. 자, 울트라 크냉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모전 해주고요. 자, 울트라 크냉김 그리고 쯔글링을 갖다가 좀 뽑아주고요. 쯔글링. 자, 그래서 저그 마무리가 됐나요? 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자, 저그부터 확실하게 제거 좀요. 자, 저그부터 확실하게 좀 제거해주세요. 자, 빵구 낄 준비도 좀 하고요. 자, 게임은 이겼습니다. 토스가 좀 당하긴 했지만 게임은 이겼고요. 자, 업그레이드 근데 아까부터 좀 멈춰있는 느낌이거든요. 형이 업글 마무리.
어이씨, 완전 아프구요. 완전 아프구요. 아, 보급시듯! 자, 저글링으로 쭉. 또 저글링이 또 회전력이 또 괜찮거든요. 이거 뭐 게임 끝날 때쯤 되니까 겨디르고 있구요, 이거. 히요미요! 끝! 자, 기요미요. 자, 이제 좀 봐주세요. 발키리. 자, 히드라 저글링 사우론 적으로 갑자기 바꿔봅니다. 이게 적의 좋은 점. 찾아봐도 없지요, 브로드가요. 여기 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적의 마무리. 어, 근데 막 나가 그럼 또. 형이 돈 없으시죠? 자, 일곱 100마리 더 뽑으시고요. 자, 일곱 100마리 더 하시고요. 토스가 지금 보니까 좀 많이 가난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토스가 다 가버렸죠. 상대 토스가. 왜냐? 노 답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오답이기 때문에 나가버리고요. 자, 그러면 상대 지금 저그가 지금 상대 토스 본질에서 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빵구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 확실하게 디파일러 좀 달고 들어가주고요. 형이 5만 제거 좀. 저그 멀티 할 듯. 자, 나중에 멀티 할 수 있습니다. 자, 울트라 준비. 자, 이제 디파일러만 나오면 이제 바로 끝나는 거죠? 숙다수호입니다, 여기 숙다수호. 그리고 또 막히잖아요? 바로 그냥 가디언 세 부대에 디바우로 두 부대를 갈 거예요.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친구들. 자, 좋아요. 자, 지금 저기 지금 울타리 지금 남사졌죠? 자, 방구를 두 번 낄 수 있게끔 건축을 세 마리 해주고요. 됐고요. 가봅시다! 빼그 푹푹푹! 좋습니다. 어, 출장 불고기 오면요. 참, 건물을 빼곡하게 잘 지어놓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요. 형, 저 수고 많으셨네요. 자, 이제 가디언. 바로 이제 가디언으로 가가줍니다. 자, 바로 다 철거해버리고요. 이 뚝배기가 만약에 날아갔으면 좀 빨리 지지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빨리. 자, 쭉쭉쭉쭉 마무리. 자, 이제 그 다음은 바로 가디언이지. 웃긴 게 이게 테란이 지상, 상대가 지상하네. 지상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공중 날라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그가. 끝에 요맨녀. 좋았네요. 굿잡. 행님! 나 진짜 9시 행님.